친한 이야기. 직장 근처 원룸을 구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좁은 집에 당황하게 됩니다. 생각한 것보다 너무 좁아가지고 여기서 살 수 있을까? 과연 저는 괜찮은 집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 회사 근처에 저 잡지방 구하러 임장을 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임장하러 한번 떠나볼까요? 근데 전세는 네. 원룸은 이거밖에 없어요. 아,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이 그쵸, 금액에는 그쵸. 이게 전세 3천이죠? 가격은 다 똑같아요? 가격은 똑같아요. 불켜드릴게요. 똑같네요. 근데. 네. 구조는 다 똑같아요. 평수도 다 똑같고 3층 300유로가 살짝 좀 더 큰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여기가 좀 더 넓은. 네, 좀 더 넓어요. 또 안에 냉장고는 네. 이게 작으면 큰 걸로 바꿔달라고 하시면 큰 걸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면 돼요. 이제 책상이랑 침대랑 다 충분히 들어가겠다. 네, 여기가 2층보다 조금 더 사이즈가 가격은 똑같아요? 네, 가격은 똑같아요. 여기도 물 잘 나오죠? 여기가 더 콸콸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위로 갈수록 좀 더 그런 게 있죠. 305고 이거 곰팡이 이런 거는 해주시기로 하시고 오늘은 임장을 두 군데 갑니다. 회사 끝나고 퇴근을 했고요. 회사 근처에 계속 부동산을 보러 다닌 지 며칠째지 한 3일 된 것 같네요. 오늘 가보겠습니다. 어머, 물이 왜 이렇게 물이 왜 이렇게 새? 이거 물이 막. 이렇구나. 잠깐만. 여기는 물이 잘 나오는데. 물이. 가스는 안 들어오죠? 가스요? 네. 도시가스 되죠? 아, 지금 들어와요? 아마 이게 끊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방이 꽤 크네요. 네. 지하도 아니고 창문도 크고. 네. 조용하고 주택가라. 여기 부엌도 따로 있고 이렇게 연결해서 근데 세면대가 따로 없고 이렇게 이것만 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변기는 한번 물어볼게요. 네. 주인분한테. 여기 서양이에요? 여기가? 북향인가? 서양이죠. 아. 도불 장판도 되게 깔끔하게 도불 장판 하신 거예요? 네. 네, 하셨어요. 또 나름 깔끔하네요. 여기가 3,000원이고 네. 이 뒤쪽 앞 창고 뒤로 323짜리 2층 하나 있거든요. 아, 네. 그것 하나 어차피 오셨으니까 네, 네, 보러 갈게요. 여기 각진 거 빼면은 되게 깔끔하고 좋거든요. 네, 그쵸. 왜냐면 진짜 저렴하잖아요. 네, 그쵸. 직접 가구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긴 한데. 그리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네, 주인분이 여기 사셔가지고. 아, 진짜요? 관리를 하셔요. 아, 그죠. 막힌 네. 거 없고, 이쪽에 또 아, 다른 사람이 들어올 그것도 아니고요. 네. 여기가. 화장실도. 거기랑 여기랑 어디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여기가 25죠? 네. 아까가 18이고. 네.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가 그래도 좀 더 깔끔하고 샤시도 있고. 이거는. 그냥 이런 건가? 그 아무래도 요리하고 할 때 튀길까 봐 이렇게 더 덧대이신 것 같아요. 약간 어땠지? 더 드는 것 같아요. 여기가요? 여기 거기도 아니면, 하네요. 그쪽 집도. 여기가 조금 더 넓은 거죠? 거기는 화장실이 방에
비슷한 것 같은데 방 크기 비슷하지 않을까요? 집에 도착했는데요. 와 진짜 너무 피곤해요. 진짜로 진짜 기절할 것 같아요. 와 오늘 임장 3개 돌았거든요. 집을 퇴근하고 나서 3개를 보고 나니까 진짜 졸리고 지금 너무 피곤하고 내일도 집을 보러 가고요. 내일 모레도 집을 보러 갑니다. 아마 내일도 2개를 보러 갈 것 같고 내일 모레도 하나를 보러 갈 것 같아요. 빨리 결정 좀 하고 싶어요. 좋은 집을 구해서 저만의 홈 스위트 홈을 가지고 싶어요. 아무튼 집을 구하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안녕. 오늘은 퇴근하고 또 매물을 보러 가는데요. 오늘은 투룸을 보러 갑니다. 그래서 기대가 굉장히 돼요. 이 가격에 투룸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매물이 좀 괜찮았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벌써 6번째 집 보러 가는 거거든요. 마음에 들면은 바로 계약을 하고 싶은데 아무튼 저의 집 구하기 여정은 계속됩니다. 빨리 좋은 집 구하고 싶어요. 따라따라따 따따라라라 따라 따라따라따 따라라 따따라따 따라라라따 따따라라라 따라 따라라라 따라라따 따라라라라 따라 따따라따 따라라라따 따따라라라 따라 따라라라따 따라라. 안녕. 오늘은 집 계약을 하러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전세 사기 조심. 등기부등본상이랑 주민등록증 사람이랑 일치하는지 잘 보고 특약사항도 잘 읽어보고 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사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전세 사기 안 당하게 조심합시다. 한 대 없어. 없어. 다 너무 짧아. 근데 초록색 이런 하얀색이랑 별로 차이도 안 나는 것 같은데? 그치? 그냥 괜히 어설픈색은 빼파 보인다. 근데 너무 제일 하얀색 하면은 또 하얀색도 다 무늬가 아, 있잖아. 뭐 또 안 뭐 그냥 제일 무난한 거. 이게 제일 무난하지 않나? 이런 걸 제일 많이 해. 이거나 이거 할 것 같은데? 보통 사람들이 완전 하이트보다는 이거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걸로 하자.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요. 이제 확정일자도 받았고 동사무소 와가지고 이제 할 거 없나? 아, 다 했다. 집계약 끝.